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오늘도 이 보수와 진보단체의 시위로 하루 종일 정치 구호가 오고 갔습니다. 보수단체는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 문제를 거론했고 2주년을 맞은 촛불 집회 측은 적폐청산 완수와 최저임금 강행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우경 기자입니다. 태극기가 서울역 광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며 모인 석방 운동본부는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참사 수준이 되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곳 서울역 광장뿐 아니라 대한문 앞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측도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 체결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김정은을 처벌하라!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처음 불을 밝혔던 촛불 집회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직위 측은 촛불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꼭 필요한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력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계약 등 사회 여러 분야가 역행하고 있다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